진짜. 너무 예쁘다. 톱 앤 캔이라고. 오케이. 네. Here we go. 이게 혹시 저기 나경 씨 언니는 영어가 아니야? 아니 언니 왜 빼는 거야? 혹시 야자 시간이야? 네. 이 탄산 음료 줄까? 밝은 거 초록색. 왜 밝은 거라고? 되게 빨간 건 영어거든. 빨간 거 좀 영어 같거든. 빨간 거. 아, 빨간 거. 아, 시작 안 했다. 언니의 역할이 커. 아 맞네. 마지막이야? 한 번 돌리는 아니, 거예요? 이거 진짜 쓰면 안 되겠다 이제. 재밌다. 와 와. 헤이. 어 아니요 이 안 했어요. 헤. 어? 어? 분명 이 안 했어요. 이거 마이크. 마이크. 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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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한 거야 이렇게. 뺄 것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 해 그냥. 오케이. 혹시 저, 파인애플 한 어, 어. 아니 우리 뺄 거 없어. 아, 뺄 거 없어. 그냥 파인애플 하나만. 언니 오, 오 너무 잘했어. 너무 쎄. 이제 진짜 파인애플 먹고 야 근데 이제 영어 쓰면 안 돼. 너 해야 돼. 이제 우리 진짜 이제 쓰면 안 돼. 아니 우리 영어 막 쓰다가 그냥 지선이 마지막 잘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오 잘했다. 이제 조심하자. 무서워. 이제 말하면 안 돼. 싶어. 조심하세요. 아니 나는 됐어. 이것만 이렇게 없애려 했거든. 언니 나의 것만 나왔네. 정글원이 남아 있어. 안녕하세요. 나경이. 진짜 살살해. 넵.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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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가 있어야 돼. 가볼게. 나경아, let's go. Let's get it. 이제 조용히 지영아, 근데 왜 살살 좀 세게 하지? 아니면 저걸 그냥 떨어뜨려 버려. 저걸 떨어뜨리려면 정말 조심하자. 이 친구가 케미가 나랑 잘 맞았다. 어? 케미? 오케이. 지연아 일로 와. 야 그랬어? 아 난 떨어뜨릴 거 없어. 괜찮은 줄 알았어. 네 맞아요. 제발! 저 쟤를 빼면 봐. 되나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됐네. 결국 입에다 넣어. 갑작됐죠. 아, 진짜 화까지 나. 나도 어, 화 하려다가 머리 화 난다. 오, 오 잘했다. 지화자 언니 할 수 있어. 약간 당구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탁탁 어. 어? 내가 좀 더 가깝. 이거 이겼어? 어. 오케이. 잘했어. Let's go. Let's get it. 와, 나 진짜 어렵다 이거. 3인점 게임. 잠시만요. 아. 잠깐만. 아니야, 나경아 들어와. 우리가 명백 정친 건 명백한 사실이야. 나경아 무차하게 그러지 말자. 어 근데 진짜 조금 차이 난다. 나 네 명이서 이리. 좋다. 야 너희 라니야 진짜. 지연아 너도 껴. 나는 왜 껴. 한 번만 더 해볼게. 해봐. 아! 지연아! 아! 지금 저를 어떡해! 한양한테 막 신신 당부를 하더니 자기가 그러니까. 근데 나 좀 불안하긴 했어. 그랬어? 너가 제일 열심히 해서 그런 거 같아. 말을? 말을 제일 열심히 말해.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저희 이거 이 게임 한 번 더 해요, 다음에.
1위 가수가 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스텝곡이 진짜 있는 것 같아. 맞아. 쭉쭉 올라가자, 브로미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정면 봐봐. 캡처 타임. 3초. 됐어요. 저희가 나중에 보면서 캡처하려고. 수은이 그 합성. 먹어볼게요. 야! 나도 가운데부터 먹어볼래. 마시멜로 진짜 크다. 다 했어? 규리 언니? 지금? 아니, 전혀. 맛있다. 너무 맛있다. 무서워다. 야, 지연아, 너 진짜 아, 정말 용감하다. 응, 지연아, 너 잘한다. 아니, 잘 구워, 진짜. 아, 그냥 너무 좋아해. 맛있어. 뭐야? 불이 붙었어! 호호호호호호를 해!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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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뜨거워. 맛있다. 기획을 아주 잘했구만. 너무 좋아. 내가 딱 원하던 거. 너무 맛있다. 나 채널라인 너무 좋아. 맞아. 맛있는 거 좋아. 귀여워. 왜 소질리는 거지? 진짜 잘한다, 너. 어머, 무슨 사람? 나 먹을래. 우와, 우와. 뭘 저렇게? 나 선물 받은 거 같아. 채널. 아, 표정 시끄러워. 박장구, 박장구. 멤버들 네 어땠어 이번 앨범 준비하거나 뭐 활동하는 거나 나는 오히려 아쉬웠어 나는 1등을 이게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팬분들이랑 같이 뭔가 맞아.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앞에 아무도 없고 우리끼리만 뭔가 되게 그 무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게 뭔가 좀 많이 아쉬웠구나. 그래서 아까 저거 봤던 것처럼 되게 슬펐어. 너무 속상하더라. 너무 속상했어, 약간. 진짜 한번 느껴보고 싶긴 했는데, 그 앞에서. 나는 플로버가 있었으면 오히려 눈물 흘렸을 것 같아. 나 눈앞에 있을 것 같아. 아마 플로버 다 울었을 것 같아, 같이. 그래서. 나는 없어서 눈물이 났어. 없는 게 슬퍼서? 여러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엄청 빠르게 이렇게 1등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약간 차근차근 우리가 단계를 밟아왔잖아. 그게 이렇게 딱 스치면서 슬펐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4년 차잖아. 근데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되게 긴데 우리가 지칠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1등이라는 선물? 보상을 받아서 나는 더 힘이 났던 것 같아. 난 진짜 내가 평소에 잘 울지 않는데 솔직히 1등 하면 다 왜 울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너무 눈물이 났었던 것 같아 난 내가 너무 울 것 같았어 상상만 해도 그래서 진짜 예전부터 1위 하고 나서는 절대 울지 말아야지가 있었어 나도 감사 인사를 전할 건 다 전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정신 차려야겠다 나는 그 울음으로 기쁨을 만끽했어 아니야 행복해 보였어 오늘 다들 우는데 진짜 막 슬픔의 눈물이 아니어서 뭔가 찡하기도 했어 근데 너무 행복했어 그거를 너무 알았던 것 같아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프로미스 나인 축하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 진짜 맞아. 나는 순간 너무 좋았는데 조금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 나도 너무 행복했는데 진짜 옛날부터 같이 해주셨던 우리 스태프분들이 뭔가 우리만큼 뭔가 더 행복해주는 걸 보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이번에 위고 이후로 오랜만에 빨리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본격적인 느낌이 나는 계속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예고장 같은 앨범으로 나한테는 와닿았었고 근데 마침 1위를 해서 얍! 1위였다라기보다는 사실 야 너무 웃은 거 아니고 제일 울어가지고 아니야 집중하지 마. 아니 여기에 숨어서 혼자 계속 이러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나는 1위 하고 얍! 1위였다라기보다는 사실 결연해지더라고 되게 뭔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느낌이었어요 이 1위가. 앞으로 좀 더 나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가 차근차근 계단 올라가듯 밟고 올라가는 나는 그래서 더 감사해.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1위 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감사함을 아니까 울어 어떡해. 멘찌라 보지 마. 멘찌라 멘츠맨이 젖어가. 백원이 말할 수 있겠어? 아니? 무슨 일이야 정말. 근데 이런 분위기에 이런 사람 웃기다. 한 명쯤 있어요. 나 너무 좋아. 두 명째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니야 나 아까 잠깐 왔다가 가지 않았어? 나 덤덤해. 그리고 나는 진짜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마웠어. 맞아. 뭔가 포기라고 하면 포기라고 해야 되나? 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잡아주고 아 진짜 멤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근데 챙이는 뭔가 이런 식으로 멤버들을 그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울음 버튼이 나오는 거 맞아. 그냥 멤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 너 연습생을 같이 안 했잖아. 와서 했지. 와서 뭔가 했고 연습생 생활을 같이 안 했는데 나는 서로를 진심으로 챙기고 이런 걸 볼 때 진짜 고맙다. 진짜 다행이다. 축복인 것 같아 이런 팀을 만난 거는. 난 너무 울지 마라 우리 애기. 너네 친구여서 그래. 쟤네 둘도 맨날 서로 울면은 막 서로 울컥하고 이렇게. 근데 울 땐 울어 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 매 활동 준비할 때마다 너무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고마워 그냥 멤버들한테. 그치 대령이요. 아 진짜 안 올라가는데 아 매건 보는데 너무 찌질해가지고 아 절대 안 올라가겠다 생각했는데 아 진짜 내가 팬분들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앞으로도 뭔가 플로버들한테 창피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연예인으로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창피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창피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역시 명언 제정이. 명언 나온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 너 누굴 좋아해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요? 그 말만으로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 프로미스 나인 좋아해요. 걔는 완전 인정이지. 이럴 수 있는. 그게 사실 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태프분들한테도 적용되거든.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난 진짜 그냥 지금까지 같이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 나도. 잘해야지. 보고 있죠? 보고 있지. 아무도 없네. 듣고 있니? 다 어디 갔어? 꼭 써주세요. 고맙다고. 고맙다. 고맙다고. 아, 훈훈했다. 아, 좋았어. 다 나왔다, 이제. 야, 눈물 넣어!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재영이 어떠셨어? 어떠셨어? 이제 고구마 타임인데. 아니, 그 와중에 고구마를 하러 갔다가. 나 이거 탔을까봐 살짝 걱정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고구마. 까매. 오 마이 갓, 여러분 감성을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봤다. 나 뭔지 알아. 그리고 색깔 예쁜이 찍. 이중인 격이야? 필요없어. 색감성 리액션이야. 뭔데 뭔데? 궁금하다. 뭔데 뭔데 궁금하다. 그 장 얻은 거야? 나? 우와! 너무 예뻐. 수아입니다, 수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언니가 최근에 연습했던 거 있잖아. 신호드? 아따! 앵그리 버드 아니야? 아따! 아따! 그러면은 신호드 먼저 후렴 갈까? 네. 매번 한번 부를래? 와, 뭐 부를까? 왜 안 하시겠어요? 이거 뭐지? 기다려왔잖아. 이건가? 맞네. 언니가 작사 했잖아. 전 나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자며. 편지 편지. 어, 무슨 노래? 누나 노래? 플라이어이 어때? 좋아. 아, 이 노래 최고야. 어? 아니, 나 그냥 편집전부터 모르니? 아. 방송 원투데이야, 진짜. 아니, 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어, 나 플라이어이 듣고 싶어. 어, 야, 플라이어이? 플라이어이? 니코도 알아? 아, 어, 알긴 해. 어, 나 알아. 잠시 멈춰서서 누가만 느껴봐 순간을 기다려왔잖아 날 감싸준 바람 낯선 설렘 모두 더 가까이 오잖아 내 얼굴보다 뜨겁게 새겨진 지난 기억 잠들어 어렵게 보이는 점 알면 따라 불러주세요 네 시원한 바다 기억하고 있네 언니. 션이 있었으면 진짜 더 좋았겠다. 아 션이 여기 있잖아. 션이 있잖아 여기. 설마 이제 나와 끝났대.
사실 이 캠핑으로 오는 의견을 내가 냈잖아요. 잘했다. 이게 딱 내가 원했던 거였던 것 같아.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런 데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같은 고기 먹어도. 그냥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도 나누고 역시 캠핑. 그리고 눈물도 한번 흘려주는 멤버 있고 그래서 각본이었잖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놀러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좋은 추억을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 이런 아이디어 내줘서. 고마워 캠핑 감사합니다. 채널 나인. 다음은 담력 훈련 갑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 혼자? 다음 가고 싶어요. 뷔페 가요 뷔페. 또 배 터지게 먹어. 나랑 가자 그거. 왜? 내일 가자 근데. 네, 지금까지 프로미스 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9 9시 언저리 뉴스 앵커 이나경입니다. 속보입니다. 프로미스9 멤버들이 은밀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야? 그게? 은밀한 시간이 뭐야? 더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은밀한 시간? 수근 어떻게 된 일인지 노지성 기자가 소식 뭐지? 전해드립니다. 네, 플러스 패치 노지성 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찰나를 포착했는데요. 네. 먼저 화면 보시죠. 뭐지? 뭐야? 와, 대박! 뭐야? 음악 프로그램 녹화 현장 프로미스 나인 멤버 세롬 씨와 하영 씨가 으스칸 독도에서 몰래 꽁냥꽁냥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영아! 하영아 들어봐봐. 그때 하영이랑 제가 서로 이제 사진을 찍어주면서 같이 이렇게 붙어서 괜찮냐 이렇게 모니터를 했는데 그 찰나에 이렇게 약간 네, 찍힌 것 같네요. 은밀하게. 멤버 간 외가 특히나 깊다는 프로미스 나인의 귀여운 해프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두 분의 얼굴 가까이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상 플러스 패치의 노지성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채영 기자. 네, 이채영 기자입니다. 요즘 심각한 중독 현상을 겪고 있는 멤버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중독이요? 중독이요? 맞습니다. 규리 씨, 직접 해명해 주시죠. 사실 제가 요즘 한 프로그램에 중독되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과몰입을 한 나머지 마치 출연자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지? 네, 그러니까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인데 본인이 맞아. 막 환승한 기분이었나요? 예? 본인이 막 환승하고 그러시나요? 환승은 자주 해요. 환승입니다. 삐빅. 네. 환승. 학교 다니고. 미안. 네,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에 빠져있는데 저도요. 2시간 정도 보고 친구랑 한 20시간 정도 떠드는 금요일은 그 얘기하는 날 아닌가요? 그렇죠. 금요일은 그쵸. 그거 4시부터 보고 새벽 4시까지 얘기해야 되는 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세롬 기자. 네, 이세롬 기자입니다.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지구상에서 약 3,500여 종이 있다는 생물체에게 무자비한 폭격을 3,500여 종이요? 목인가? 때는 저희의 안무 촬영 현장이었는데요. 야외 안무 촬영 도중에 모기한테 습격을 당했습니다. 거의 정말 온몸이 다 뜯기다 못해 제 파트 촬영 직전에 눈까지 물려서 맞아. 눈이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제 파트인데 말이죠. 네, 카메라 출동! 다음 소식입니다. 1위 수상 후 지현 씨가 잠을 못 이뤘다는 후일담이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나요? 그날 1위 후 너무 많이 울은 나머지 다음날 무대에서 부을까 봐 네, 최대한 안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 30분 정도 잠에 들었어요. 화장하고 무대에 서서 저의 모니터를 해보니 예쁜 얼굴도 예쁜 거예요? 우연일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날 그래서 앞으로 울어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프로미스 나인의 근황을 알려주는 단신 뉴스입니다. 단신이랑 잘 어울린다. 어? 응? 프로미스 나인의 폭풍 발랄 담당 러블리함의 대명사죠. 지안이? 트월킹뿐 아니라 통기타까지 섭렵한 지원 씨에게 또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는데요. 박지원 기자? 네,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감성이 죽었어요. 길을 걷다 맞아, 똑같다.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 똑같아. 지금 그래서 가을 하늘을 담아봤어. 웬걸? 가을이 내 눈에 담겼네. 와, 진짜 잘한다. 내꺼. 잘한다. 야, 너 개인기 이걸로 해. 잘한다. 야, 진짜 괜찮은데? 요즘 이렇게 풍경 사진을 자주 찍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눈을 보고 있자면 풍덩 빠져 수영이라도 하고 싶은 우수에 찬 눈동자의 소유자 하영 씨. 요즘 살림에 관심이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언니랑 함께 양배추 절임을 만들어봤습니다. 양배추 절임은 어떻게 만들죠? 양배추랑 적배추를 이렇게 양푼에다가 이렇게 물이 생길 때까지 네, 빨래하듯이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조금 절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밖에 빼놓으면 일주일. 딱 약간 김치 느낌으로 그게 삭혀지면서 거기서 이제 유산균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정말 무엇보다 이 절인 배추가 장 건강에 그렇게 좋습니다. 그 유산균 사 먹지 마시고 다들 이렇게 해 드세요. 알겠죠? 우리 플러버들도 양배추 많이 먹고 건강하세요. 방금 채팅 좀 봤던 것 같았어. 네, 이상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 언니 오늘 신났네. 학교 왔잖아. 이게 뭐예요? 아닌데. 옆에 고백해. 카메라와의 눈싸움. 전화. 무리하지 말고 딱 1분 30초만.